at all that's happened to make us who we are. It's time to share the secret of how we've come so far. As the journey filled with joy and tears continues upward throughout the years, the underlying reason our dreams come true is that it's all because of you. You share the vision, you grab the torch, you face the mountain, you're standing tall. You weather the storm, you paid the price, you kept on climbing through it all. Yes, we're celebrating you.디렉터를 목표로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 승급의 기회를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인 금빛 인생을 반짝이는 다이아 인생으로 바꾸겠습니다. 김다경 화이팅! 유산화에서 가장 좋은 한 가지는 그 전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제 인생을 살았다면 유산화를 만나고 저의 미래를 위해서 살게 되어 감사하고요. 저랑 함께하는 우리 사장님들 많이 도와주거나 성장시키지 못했는데 골드 승급을 하고 나서는 이 사장님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저에게 어떤 체계적인 힘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다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에서 가장 좋은 한 가지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좋은 분들과 함께하는 것인데요. 미래에 희망 있는 삶을 함께 그려나가는 길에 스폰서님과 파트너님과의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유산화에서 가장 좋은 한 가지는 내가 우리 자녀의 자랑이 된 것입니다. 골드라는 직급은 저에게 먼 미래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결단하고 도전하며 안 되는 일은 없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책임감도 더 생기고 거룩한 부담감이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좋은 리더가 되겠습니다. 화이팅! 유산화를 만나 가장 좋은 한 가지는 건강 가치 전달입니다. 유산화를 만난 이후의 삶에 터닝포인트가 되었고 도전하고 행동하였더니
최고의 회사 유산화의 제품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건강 가치 전달을 통해 골드 승급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에서 가장 좋은 것은 진정한 건강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스폰서님, 파트너님들, 그리고 형제 리더님들께서 함께 해주신 덕분에 승급을 하게 되었는데요. 더욱더 겸손하게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를 하면서 가장 좋은 한 가지는 시간적인 여유입니다. 골드라는 직급이 자신이 없어서 계속 미뤄왔었는데요. 도전하기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골드 직급이 마지막이 아닌 시작이라 생각하고 성장하는 리더로 다가가겠습니다. 백혜정 화이팅! 이번 승급은 파트너님과 스폰서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격려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로, 섬기는 리더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에서 가장 좋은 한 가지를 고른다면 저는 단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하는 유산화만의 뛰어난 제품력을 꼽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뛰어난 복제 시스템을 통해서 저는 이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스폰서십 그리고 파트너십, 저처럼 네트워크 사업은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유산화만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누구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에서 가장 좋은 것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라는 비전과 가치관입니다. 제가 골드에 도전하면서 알게 된 건 저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스폰서님들과 찐하게 소통하며 파트너들을 진정으로 도우며 멋지게 성장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에서 가장 좋은 한 가지는 제품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골드라는 직급은 새로운 시작과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산화에서 가장 좋은 한 가지는요. 내가 꿈꿔왔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것이고요. 이 자리로 이끌어주신 저의 스폰서님들, 함께 뛰어준 파트너님들, 응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해주신 저의 형제 리더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행복합니다. 유산화에서 가장 좋은 한 가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비전이 되어주신 스폰서님처럼 이제는 제가 파트너님들의 비전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유산화에서 가장 좋은 한 가지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건강지킴이가 되어줘서 정말 좋았습니다. 스폰서와 주변 파트너들의 응원과 용기가 저를 달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유산화를 통해 건강의 중요성과 건강한 삶을 깨달음을 얻게 된 것 같아 매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에서 가장 좋은 한 가지는 좋은 사람들과 팀을 이루어 함께 일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를 만나 가장 좋은 점 한 가지는 누구의 아내, 엄마, 며느리가 아닌 제 이름 최정아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멋진 최정아 골드 디렉터로 성장할 수 있게 애써주신 스폰서님들, 파트너님들, 그리고 항상 아낌없이 응원해주시는 우리 형제 리더님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유산화에서 가장 좋은 한 가지는 유산화의 철학과 비전입니다. 이룰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저와 가족의 꿈을 유산화와 함께 다시 꿈꿀 수 있어 매일 설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산화의 비전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더 크게 꿈꾸고 더 많이 성장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골드 디렉터 김미경입니다. 제가 유산화를 선택한 이유는 저와 우리 다섯 아이들의 꿈과 건강을 위해서였습니다. 유산화의 건강과 비전에 전하면서 힘든 고비가 올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두 손 꼭 잡아주시고 밀착해서 함께 해주신 우리 스폰서님들, 팀 리더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초심으로 배우려는 자세로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하는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유산화를 선택한 이유는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13주라는 긴 시간 동안 파트너 사장님과 함께 동방선장에서 이그잭 골드가 되어 더욱더 기쁘고요. 앞으로 이 길을 삶을 변화하고자 하는 더 많은 파트너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유산화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멋진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유산화를 만나 행복한 삶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유산화 세 글자만으로도 가슴이 벅차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의 삶에서도 유산화가 가진 비전을 마음으로 담고 향기로움으로 나누는 멋진 유산화인이 되겠습니다. 유산화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건강도 지키면서 가족의 꿈도 지원해 줄 수 있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한없이 멀게만 보였던 이그잭 골드라는 타이틀을 달성하고 나니 아 정말 나도 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그리고 제가 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꿈에는 한계가 없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늘 열심히 도전하겠습니다. 제가 유산화를 선택한 이유는 저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입니다. 이그잭 골드를 달성하면서 조금 더 저의 꿈에 다가간 느낌이 듭니다. 스폰서님들에게는 든든한 파트너로, 파트너들에게는 등대와 같은 스폰서가 되고 싶습니다. 늘 응원해주시는 형제라인 리더님들이 계셔서 유산화 사업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유산화로 원하는 꿈, 바라는 목표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꿈은 진정한 자유인이고요. 유산화라는 최고의 도구를 통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신나게 유산화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유산화를 전해주신 존경하는 스폰서님, 함께 축하해주는 많은 팀원분들, 그리고 유산화의 성장을 위해서 늘 힘써주시는 유산화 임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유산화 사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16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건강상의 이유로 유산화를 만났고 제품의 효과를 본 이후에 제가 직접 유산화 회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유산화라는 회사의 가치와 비즈니스의 기회를 보고 유산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잘 몰라서 시행착오도 많았고 주위에서 많은 편견의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저도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본 유산화 회사를 믿었고 유산화를 통해서 만들어갈 제 꿈에 집중했습니다.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유산화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산화 회사에 대한 믿음과 그 가치가 제가 이 일을 멈추지 않고 지속할 수 있게 했고요. 그 지속하는 힘이 지금 이렇게 힘든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유산화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의 자유, 재정의 자유, 그리고 시간의 자유입니다.
제가 처음 유산화를 통해서 얻은 것은 건강이었고요. 비즈니스의 기회를 보고 꾸준히 사업을 지속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재정적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저는 제주도로 내려와서 살면서 시간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이렇게 비즈니스의 성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20대에는 저는 인맥도, 사회 경험도, 사람의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또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적인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제가 주산 안에서 이렇게 이루었다면 지금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더 크게 그리고 더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시기는 대면으로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함께 유산화 사업을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유산화를 시작하기에 최고의 타이밍이라고 확신합니다. 유산화 안에 여러분의 꿈이 있고 소중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신다면 그 소중한 가치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절대 멈추지 마세요. 유산화 가족 여러분들의 성장과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